자식이 어? 대학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부를 용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. 그것도 부가 왕한 것 때문에 아 실력은 있다 인류대학 가도 된다. 부가 약하다 그러면은 아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낮추어서 원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. 전에 그게 내가 시험점에 자기 아들 그걸 봐달라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사주는 안 보고 사주는 안 보고 만약 이게 오가 손이잖아요. 오가 손이잖아요. 대학교를 쭉 나열을 해. 만약에 서울대, 고대, 연대, 동국대, 뭐 중앙대 어느 대학이 제일 오잖아.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맞더라고. 그 내 하는 대로 그 해가지고 됐어.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.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. 소리 요인 가지고 해버려. 자기만의 점이라 하면 돼. 자기가 만들어가지고. 이 서울대는 뭐야? 원래 이 시어신의 금이잖아. 그죠? 그죠? 예? 고대는 목이고, 연대는 토고, 요, 화고. 이 금이란 말이야. 그 어디가 좋아요? 고대는? 동국대, 그지? 목생화하고, 예? 화하고 같으니까. 요런 식으로 해도 맞더란 말이야. 이렇게 생각하지 마. 이 점은 있잖아. 자기가, 아, 요거,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면 그건 맞아. 그 전에, 어디 가라 했냐면은, 그 뭐야, 그 무슨 대고? 광운공대? 요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얘기해 줬다고. 그 광운공대 들어갔어. 선생님 말대로 그거 됐다 이거야. 다른 데는 안 되고.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많이 맞춰줬거든. 또,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, 보통 요즘은 수능 치기 전에 뭐야, 수능 안 치고 가는 거 있잖아, 그지? 으로 가야 되겠어요? 아니면 수능 치고 가는 거 좋겠습니까? 수능 시험 갖고 가라 그랬어.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 거야. 하, 고맙습니다. 그렇게 봐도 맞단 말이야. 그게 점이기 때문에.